안녕하세요. 친절한 과외 선생 영구맨입니다. 좀 목이 잠겼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오늘은 기초 수학 항등식과 등식과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야 할 내용이지만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합니다. 전기 자격증은 따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책 보면서 공부하는 거는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필요한 개념들은 제가 다 정리해 드리려고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계속 같이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하셔서 전기 자격증 꼭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멋진 척 잠깐 하겠습니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모르는 것을 알았음에도 노력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세요. 질문을 하실 때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모르면 어때요? 모르는 게 있으면 좋아해야 돼요. 내가 이 부분을 알면 더 나아가고 발전하는 거니까 계속 질문하세요. 강의에 대한 내용은 제가 모두 다 답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힘은 강하다. 매일매일 노력하시고 발전하시면 따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아파트 시설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자격증을 공부하다가 많이들 포기하신대요. 기초 지식이 부족하시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한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4년제 전공자들, 그런 사람들은 혼자서 잘해요. 사실 제가 없어도 돼요. 하지만 4, 50대, 30대 분도 포함이에요.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인터넷 강의를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중학교 1학년 지식은 당연히 알겠지 하고 강의를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과 소수의, 이 강의를 듣는 소수의 중학교 1학년들을 위한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항등식. 항등식이란 항상 같은 식이에요. 한자로 쓰자면 항상 상, 같을 등. 항등식이죠. 식은 모르겠네. 그렇고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참이 되는 성질을 가진 식이 항등식이에요. 좌변하고 우변이 있어요.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식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들이 많이 나와요. 좌변하고 우변. 왼쪽 변, 오른쪽 변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 식이 같은 거예요. 모든 x에 대해서. 여기 왼쪽에 3을 넣어볼까요? x에다 다 3을 넣어보면은 2, 3은 6. 여기에는 곱하기가 숨겨져 있죠? 여기에는 곱하기가 숨겨져 있어요. x가 두 개 있다를 2x라고 표현해요. 6, 3 플러스 3은 6이잖아요. 항상 같아요. 2를 넣어볼까요? 2, 2는 4. 2 더하기 2는 4. 성립하죠? 3을 넣어도 성립하고 2를 넣어도 성립해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참이 되니까. 여기도 가볼까요? 여기다 1을 넣어볼게요. 6, 3, 2, 1 똑같아요. 6, 6 이렇게 똑같죠? 여기다 5를 넣든 억을 넣든 100을 넣든 다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1을 넣어봅시다. 4, 1, 2 같지 않죠? 이런 거는 항등식이 아니에요. 이것도 여기에는 곱하기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 곱하고 여기에다 곱하고 바로 외우면 돼요. 3, 3은 9, 9x 마이너스 9는 1번, 2번 하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9x 마이너스 6. 여기다 1을 넣어봅시다. 여기다 2를 넣어봅시다. 2, 9, 18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3, 18 마이너스 6 해보면은 9는 15, 15 마이너스 6, 9는 9 같죠?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도 항상 참이 될 겁니다. 왜냐? 이거는 항등식이니까. 항등식은 정리하면은 이게 두 개가 똑같아요. 여기에 6x고 이거 다 더해봐요. 6x가 되겠죠. 여기가 9x 마이너스 9였죠? 여기도 한번 정리해보세요. 9x 마이너스 9 같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등실의 성질. 등식의 성질. 양변이 같은 식이에요. 양변이라고 하면 좌변, 우변을 말해요. 10은 5 곱하기 2죠. 이거는 양변이 같은 식, 등식이에요. 항등식에는 x가 들어가는 같은 식, 등식은 양변이 같은 식. 여기다가 3을 더해볼까요? 10 더하기 3은 13, 10 더하기 3은 13. 같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2를 해볼게요. 10-2는 8, 10-2는 8. 같습니다. 여기다가 나누기를 해볼게요. 나누기 2, 나누기 2. 5, 5, 같습니다. 곱하기 3, 곱하기 3. 30, 30. 같습니다. 지루하지만 다 해봤어요. 왜냐? 한번 보여드리고 이젠 안 할 거니까요.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다 성립합니다. 양변이 같은 식이라면 다 성립합니다. 마음껏 더하고 빼고 곱하고 하세요. 단, 똑같이 해야 됩니다. 똑같이. 똑같이 하면 됩니다. 등식, 여기다 더하기를 하든 똑같이, 마이너스를 하든 똑같이, 나누기를 하든 똑같이, 곱하기를 하든 똑같이 좌변, 우변에 해줘야 됩니다. 이게 등식입니다. 사치견산을 똑같이 하면 양변은 같은 식이다. 이게 등식의 성질입니다.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은 방정식을 하기 위해서예요. 방정식은 포인트입니다. 모든 수학, 수능이나 전기 자격증을 위한 수학은 다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항등식이란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참이 되는 성질. 방정식이란 어떤 문자가 특정한 값을 취할 때만 성립하는 등식. 답은 하나. 이렇습니다. 방정식이란 어떤 문자가 특정한 값을 취할 때만 성립하는 등식. 이렇게 개념을 말씀드리면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알아봅시다. 항등식부터 해볼게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참이 되는 성질이에요. 여기다 1 넣으면 2 같죠? 여기다 3을 넣었어요. 3이 6, 3이 6 같아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참이 되는 성질이에요. 이것도 당연히 같겠죠. 이거 정리하면 6x잖아요. 6x는 6x예요. 1을 넣든 2를 넣든 100을 넣든 억을 넣든 똑같아요. 이거는 9x-9. 다시 한번 곱셈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첫 번째로 곱하고 이렇게 두 번째로 곱하고 그러니까 9x-9예요. 그리고 마이너스는 숫자하고 x는 따로따로 정리하세요. x 나눠서 정리하면 9x-9예요. 똑같아요. 어떤 것을 넣더라도. 이제 중요한 방정식. 어떤 문자가 특정한 값을 취할 때만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x는 6. 맞아요. x는 6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 전에 항등식 할 때처럼 x에다 3을 넣어볼까요? 아무거나 넣어봐요. 근데 3하고 6은 같나요? 아니죠. 2하고 6이 같나요? 아니죠. x는 6만 되는 거예요. 그게 방정식이에요. 어떤 문자가 특정한 값을 취할 때만 성립하는 등식. 이게 방정식입니다. 여기다 1 넣어보죠. 2. 1 플러스 2. 2는 3. No. 틀렸죠? 하지만 여기다 2를 넣어봅시다. 2, 2는 4. 2 플러스 2는 4. 답은 4. 같죠? 2를 넣으니까 같아졌어요. 여기에는 x는 2만 가능하다. 특정한 값을 취할 때만 성립하는 등식이다. 이게 방정식입니다. 특정한 값. 그럼 우리는 방정식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요? 방정식은 x는 뭐뭐다로 정리하면 됩니다. x는 뭐뭐다. x는 뭐뭐다로 정리해 봅시다. x는 뭐뭐다. 근데 x에 이상한 플러스 3 같은 게 붙어 있죠? 이거를 없애 봅시다. 어떻게 없애죠? 등식의 성질로. 우리는 양변에 좌변 우변에 더하기를 하든 좌변 우변에 마이너스를 하든 좌변 우변에 곱하기를 하든
좌변 우변에 나누기를 하든 똑같이 하면 그 식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식의 성질 이용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3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x는 2, x는 몸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럼 우린 방정식을 푼 겁니다. 여기도 x는 몸이다 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플러스 5를 양변에 해주면 되죠. 똑같이 해주면은 그 식은 같아요.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하고 x 마이너스 5 플러스 5 마이너스 6 플러스 5 이 식은 같다고요. 똑같이 플러스 5를 해줬으니까 정리해보면 x는 마이너스 6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답은 하나예요. 이게 뭐라고요? 방정식이라고요. 이제 나눗셈을 해봅시다. x는 모모다로 정리를 해야죠. x는 모모다. 이건 분수죠. 3을 없애려면 어떻게 될까요? 3분의 x인데 3을 없애려면 똑같이 3을 곱하면 됩니다. 똑같이 3을 곱하면은 분모에 있던 것들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x는 4, 3, 12. 답은 x는 12. 이것도 한번 구해볼까요? 3은 2분의 40이에요. 2분의 40을 나누면은 몇이죠? 20. x는 3이죠. x는 뭐뭐다 라고 정리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x에 20이 곱해져 있으니까 20을 없애려면은 20을 나눠주면 되겠죠. 여기다도 20, 여기다도 20. 그러면은 x는 20분의 3이다 로 정리가 됩니다. 되셨죠? 이제 이거는 두 번 해야 되네요. 왜냐? 곱하기도 돼 있고 더하기도 돼 있으니까. 이럴 때는 마이너스 3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x는 이거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8이 되겠죠? 2가 곱해져 있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는 나누기 2를 해봅시다. 나누기 2. 나누기 2. 2x 나누기 2. 마이너스 8 나누기 2. 이렇게 해도 되지만 저는 나누기를 할 때 그냥 이렇게 분수로 써요. 분수로 써도 돼요. 이거랑 이거랑 같아요. 이거랑 이거랑 같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나누기 2를 하면은 x는 마이너스 4. x는 마이너스 3한테는 이 식은 특정한 값 마이너스 4만 갖는 방정식이네요. 방정식은 답은 하나다. 기억하세요. 방정식의 답은 하나다. 이게 방정식, 등식, 항등식이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만든 이유는 카페에 질문을 해주셨어요. 개영배님이 이 식이 왜 이렇게 됐고 왜 10을 곱해주고 왜 1000을 만들어줬냐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게 0.01, 20으로 넘어갔는지 이 부분이죠.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되고 이걸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것은 분수로 돼 있으니까 40 나누기 0.01이에요. 이거는 계산기 돌리면은 쉽게 풀 수 있겠죠? 40 나누기 0.01이에요. 하지만 저는 0.01을 20에 곱해서 0.01을 없애줬어요. 오른쪽 우변에. 왜냐? 저는 이게 편해서요. 어차피 등식이잖아요. 이거는 등식이에요. 똑같이 곱해도 되기 때문이에요. 0.01을 곱한 이유는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예요. 등식의 성질. 왜 10을 곱했는지. 여기 소수점이니까 소수점을 없애려고 10을 곱해준 거예요. 여기서 1000을 왜 만들어줬는지, 왜 1000을 만들어줬는지 이 부분이네요. 이렇게. 여기서 L은 200분의 1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심플. 그러나 객관식 문제를 보면은 200분의 1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어떤 미리 헨리,
답이 미리 헨리로 돼 있어요. 저희가 정리를 하면은 L은 200분의 1이에요. 하지만 이거를 1000분의 5로 바꾼 다음에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요. 1000분의 1은 1000 마이너스 1 10의 3승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0의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인해서 1000이 10의 마이너스 3으로 바뀌어요. 우리는 200분의 1이 헨리였어요. 헨리였어요. 여기에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200분의 1 헨리가 없으니까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1000분의 5 모양으로 바꿔준 거예요. 이 부분을 미리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헨리가 되었지만 1번, 2번, 3번에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3을 미리 헨리로 바꿔주자. 이거랑 이거랑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0으로 바꿔준 거예요.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개영배님, 답변이 되셨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해주세요.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당연하지 않은 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강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조심하세요. 감기 걸려가지고 코맹맹이 소리로 강의했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화이팅! Bum, d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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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